내 작은 가슴에 의미리 하고 있나. 사부 이 엄마 나 화쇼 나 속어 니 속어 같이 속어 당수요. 아니 뭐이소 선배. 얼굴 좀 풀어야 돼. 갑자기 하면은 얼굴 쥐가 나고. 아직도 눈물이 남아 있었나요? 띠용. 이게 띠용이거든요. 먼저 띠용이에요. 봉숭아 악당에서. 네.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와우. 맹구와 또 오서방으로 활약을 해주셨는데 코미디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으셨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정확하게 연도별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1989년 KBS 코미디 대상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시고 2년 뒤인 91년도 KBS 코미디 대상 인기상 그리고 93년도 KBS 코미디 대상 연기상 이듬해인 94년도는 KBS 제8회 코미디 대상 영예 대상의 주인공. 아, 스텝 바이 스텝이네. 네. 아, 엘리트 코스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전에 그 회식하고 그러면 노래방 가면 노래를 막 시켜요. 어. 후배들이 한 열댓 명 그러면 노래 한 곡에 메들리 쫙 하시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다. 한 번에 쫙 하는 거. 자, 박수 한번 청해보시죠.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현인. 네. 아바셸 라바예베 파파밤네베라베 여보. 남진. 불국설 증소리 들리엄도 나오나 지나가는 나그네요. 심수봉 성 아름은 멈춰라. 최준 고요한 한탈 기다린 이주일 선생님 금옥산 기석 서 있어. 신나해. 마지막에 맹구. 너무너무 고마워요. 땡큐. 아! 끝났네. 그래. 한 방울 끝났네. 재미있는 내가 부탁 하나 하는데 잘하지 말고. 야, 여자 둘이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살겠다, 애써서 살겠다는데 반짝이를 하나씩 밤새 틀리라고 틀려 나왔는데 이런 응원을 밑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했다고 꼭 전해드릴게요. 전해드릴게요. 몇 분 더 나간다. 네. 오늘 선곡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지요? 근데 발라드는 한 번도 TV에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 오늘 어렵게 변진섭 씨의 너에게로 또다시. 오. 와. 와, 힘든 노래. 그게 어려워. 키가 높아져. 그 의상도 오늘 약간 좀 남친룩 아닙니까? 남친룩. 밴디하게 입고 오셨고 뭐 사실은 제가 오재민 선배님 트로트 잘하시는 건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발라더로서의 오재미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오재미 씨 무대로 출발! 잘하셨죠? 재미야, 그냥 즐겨. 너무 잘하지 말고. 즐겨.